이번에는 한동훈, 김경수 궁합. 이 두 분 일단 복권 반대를 했어요. 한동훈. 아 그래? 예, 네, 김경수. 오, 한동훈 입장에선 당연히 반대하겠지. 왜냐면 그렇게 인물들이 나와서 자기한테 좋을 건 없으니까. 근데 가장 큰 건 궁합적으로 너무 안 맞지. 아, 이 두 분이요? 거기도 안 맞아. 충미충이라 해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또 한 나라의 왕이 있어. 둘이 절대로 합통일이 될 수가 없는 거지. 그런 긍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야. 그러니까는 뭉쳐질 수가 없지. 아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김경수라는 어떻게 보면 아군이 절대로 될 수가 없거든. 아까 얘기하다가 얘기한 것 중에 김경수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이 합이 잘 맞는다고 했잖아. 네. 이대로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김경수 전 도지사가 같이 합해지겠다. 국민의힘하고는 절대로 안 될 것 같네. 왜냐면 궁합적으로 그래. 한동훈하고 김경수라는 사람은 극과 극이야. 극과 극이 상극. 응, 상극이지. 이게 합해질 수는 없는 거야. 아, 그럼 아까 촬영했던 그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이거 관계성, 김경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 쪽하고 민주당으로 가는 건 당연하겠네. 그럼 반대를 왜 할까요, 선생님? 쉬운 말로 내가 상대할 사람이 이재명만 있으면 좋잖아. 또 다른 사람 거기다 또 있고 또 김경수라는 사람이 물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러 들어가서 지금 뭐 다 채우기 전에 나온 거잖아. 근데 나와서 김경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또 많은 거니까.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더 강하게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지. 근데 정말 궁합적으로는 극과 극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 위에서 뭔가 딜이 있었을 것 같아.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게. 아무튼 너무 안 맞아.